자, 조금 더 나갑시다. 무제부제하야. 무제부제하여. 무제부제가 뭐요? 존재할 제자인데, 존재가 뭡니까, 존재? 존재하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 존재하고 있는 건 달라요. 존재란, 아까 존재하고 있는 것하고 여러분들은, 아, 존재하고 있다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면 존재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틀리게 보는지는 몰라도 그건 다른 말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귤씨를 북쪽에 가 심으면 탱자가 되고 남쪽에 가 심으면 귤이 되는데 귤이 됐든 탱자가 됐든 되는 원인, 그 연기법을 존재라 그러고 있는 거는 귤, 탱자, 그건 당연히 다르지. 있는 건 다르지. 그러면 여기서 있거나 존재할 제자, 있거나 부재, 있지 않거나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음이 본래 없는 거다. 자, 그 전에 또 한번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련꽃이 피었다. 저는 그 목련을 그렇게 좋아해. 하여간 그 목련을 아주 좋아해서 지금 석종사 한창 피어 있는데 하도 좋아서 오늘도 가만히 그 밑에 가서 앉았다 왔는데 목련꽃이 피었다. 목련꽃이 피었다는 것은 모양이 있는 거죠. 그죠? 모양이 있는 걸 우리는 무슨 법계라 그럽니까? 화엄에서. 사법계라 그러죠. 사. 일, 사자. 사법계죠. 그러면 목련은 줄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뿌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었던 거 아니고 흙기운과 물기운과 따뜻한 체온과 공기와 목련나무가 딱 만나가지고 자기가 피어나갈 인연이 되니까 그 2년 동안만 피었다가 그 2년 지나면 떨어져 버리니까 나무에 있는 꽃도 아니고 연기법에 의해서 목련이 나왔으니까 그 목련이라는 사법계 안에는 그 기운, 움직이는 기운을 이법계라니까 이법계가 있다 이 말이야. 이법계가. 요 마이크에도 여기에도 나무에도 전부 다 이치가 있단 말이야. 이치. 이 분자가 서로 잡아당겨가는 이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뚱이를 사법계? 몸뚱이에서 말하는 이 기운을 이법계. 그러면 영혼과 육신을 이원론으로 보느냐, 일원론으로 보느냐. 불교는 그걸 인정을 안 해. 아예 인정을 안 해.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될때 말을 하고 듣고 자동차와 운전수가 하나가 될 때만 자동차가 달리지. 운전수 내려버리고 자동차면 그건 자동차도 아니고 운전수도 아니고 그건 사람. 이건 쇳덩어리. 그렇단 말이오. 그게 자동차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오. 자동차와 사람. 달릴 때만 자동차지 세우는 건 그건 고철덩어리니까 그건 운전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고철덩어리 자동차란 몸뚱이와 운전수라는 영혼이 하나가 돼서 말하고 듣고 이렇게 할 때만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와 사가 둘이 아니어서 걸림이 없는 상태를 현재라 그러니까 그걸 이사무해법계라 그런단 말이야. 이사무해법계. 그러면 이사무해법계면 말이요. 이사무해법계라면은 목련나무 하나에 아니면 사람 몸 하나에 사법계가 있고 이법계가 이사무해법계가 있는 전부 사니까 사와 사도 사사무해법계죠. 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무제부제야. 이게 무제부제. 이게 알면 진짜 기분 좋은 말인데 아는 분은 알고 알똥말똥하는 분은 알똥말똥하고 되게 어렵네 하는 사람은 어렵게 뭐 그렇겠지 뭐. 우리도 이거 신신명 들을 때 우리는 성철 스님께 배울 때 이런 식으로 안 해줘가지고 무제부제야! 형제! 알았냐? 아예 자려고 해서 갔거든. 아예. 내 그때 잘 들어놨으면 지금 훨씬 더 잘할 거요. 그때는 딱 가면은 안 가면 혼나니까 말이야. 내가 뭐 알아들을 성철 큰스님은 말씀도 빠른데다가 스님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네. 빨리 빨리 내 말보다 빨라. 조금 천천히 하다 조금 있으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어떻게 빠른지. 그렇게 배운 신신명이거든.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정말 정신 차려서 들어봐야지 해서 막. 근데 어떤 노스님은 듣다가 울더란 말이요. 야, 이게 뭐가 있구나. 정신을 그렇게 차려도 마찬가지야. 안 들리는 건 마찬가지라. 어떻게 이 선빵에는 저렇게 허황된 얘기만 하고 저큰 스님이라는 분이 무슨 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가 도대체. 어째서 저럴까 도대체 절집이라는. 난 크면 절대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태백산 도서관에서 탁
총상인 하고 이제 이런 걸 들고 신심이 안 날 때는 지도는 무라니요 유염간택이라 단막증에 하이면 통윤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대. 내 여섯 살 때부터 서당을 다닌 사람이거든. 논어 읽는 건데도 그 어린 건데도 공자왈부자유체나며 군세뇨에 하고 한 3천동만 하면 그 뜻을 알게 되는데 아 이건 읽어도 이게 당최 이게 뭐 이게 도대체 뭐 이런 글이 있는가 싶은 거 이게 알 수가 없더니 아 태백산에서 애써 수행하다가 바로가 딱 떨어지는 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딱 보니까 와 얼마를 헤매고 돌아다니든지 좋아가지고 단막증이 하면 통연면백이라다 뒤에 오다가 읽어보면 어디가 낙천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야? 한번 해봐봐. 뭐 글자 모르고 말고에 상관이 없이 된다니까. 난 그래서 한문엔 자신 있는 사람이. 왜? 딱 봐서 모르면 위에 자도 모른 자요 아래 자도 모른 자라 알고 보니 몽땅 몰라. 다 끝나는 기요. 모른 걸로 끝나버려. 모른 걸로. 응? 모르는 걸로 끝나버려. 나는 영어를 본래 잘 하지도 못하지만 외국 가서 전혀 기죽질 않거든. 한국말이 있으니까. 한국말로만 노상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이거 이렇게 하고 싶다. 화트민이고 무슨 민이고 아니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3시간만 하면 데려와요. 3시간만. 누굴 데려와도 데려와요. 내가 그렇게 8개월을 돌아다닌 사람이야 인도를. 누굴 데려와도 돼. 데려와. 화? 데려와. 한글 없을 때 자기 나라 글 없을 때 영어 못하는 걸 부끄럽게 해줘. 우리나라 말인데 네 한국말 못하는 거나 나 영어 못하는 거 뭐 다르노? 안 걸라. 그리고 욕하고 싶으면요. 그놈들 말 안 들을 때 욕하고 싶으면 한국말로 이 똥머리 튀긴 덴뿌라 같은 새끼야. 화면 어 유 베리 굿 하면 어 땡큐 욕 실컷 하고 고맙다고 인사 듣고 그러니까 도 외에는 잘하고 못하고 그거에 너무 기죽지 말자고요. 출세했느니 말았느니 성공했느니 말았느니 건강했느니 안 했느니 아이고 될 만큼 되라. 내 주인공 영원한데 무슨 뭐 그거에 그렇게 뭐 일이 일비 할 거 있냔 말이야. 금생에 조금 못한 사람 만났으면 맞는 대로 좀 살고 응? 이번에 내 상자가 시험 꼴등했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일래. 야 너 절대 그 가르치는 강주 스님이 열심히 하라 해도 네가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꼴등을 지켜라 하니까 왜요? 너가 올라가면 누가 꼴등해도 해야 돼 임마. 네가 꼴등할 때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을 하는 줄 알아. 그러래요 스님 진짜로. 그 바로 그거야. 어쨌거나 4년 동안 네가 꼴등을 좀 해라. 이분 불려갔어 꼴등해가지고. 그런 말은 잘 들어. 자 무제 부제하여 시방목전이요. 이 뒤에 말이 이게 기가 막힌 말이거든. 기가 막힌 말이라. 무제 부제하여.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있는 것만 없다면은 아 뭔가 알아지겠는데 그건 알아죠 있지 않음도 없나니 몰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깨달아야 돼.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게 돼버리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고 그걸 아는 건 지식이고 내가 없어지면서 그거 하나 돼버리는 걸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 그게 기가 막힌 소리거든 그게. 무제부제하여 시방목전이요. 그러면 있지도 아니하고 있지 아니도 아니하고 아 그 금강경 같은 거나 뭐 읽다 보면 참 아리송하지. 비법 비비법 역비법 무슨 법 막 나가면 이게 회로가 복잡해지거든 아주. 난 처음 들을 때 금강경도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는데 지금은 보기만 하면 정말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전율이. 전율이 오거든. 그 금강경도 보면은 부처님 왜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기는 정말 하면 한 만큼 되는데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기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어떻게 내 자신이 걸어나가고 이겨나가고 몸을 은하 응주 은하 항복기심 어떻게 나를 길들여 나가야겠습니까? 응 여시 항복이니라. 여시 두 글자로 똑 떨어지게 대답하는 거 보면 아이고 부처님 옛날엔 여시는 여우를 여시라고 했는가 몰라도 그 아예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이고 그 뒤에 이제 설명해 준 말만 가지고 했는데 응 여시 항복이니라. 여시 참 불자들 행복한 줄 아서 불자들 참 부처님 스승으로 모시는 거 정말 참 천재 이룬 줄 아서 그건 시방목전이란 말이야.
그걸 시방 목자냐. 시방을 뭐라 그랬죠? 우주라 그랬죠? 우주. 우주란 뭡니까? 우주란 뭘까? 시간과 공간을 우주라 그래? 시간과 공간을.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저 달을 볼 때, 저 달은 우리 7대 할아버지, 8대 할아버지, 저 인디언들 죽이는 미국 사람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달은. 봤죠? 우리는 옛날 달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그러면 달이 옛날 다 봤으면 달한테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요. 해한테는 시간 없다는 얘기요. 그러면 귀신한테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 여러분들 나한테 귀신 보여요? 안 보여요? 귀신. 잘못 본 거라. 내가 귀신이요? 내가 귀신이라. 내가 지금 말할 줄 아는 걸 몸 안에 있을 땐 정신이라 그러고 몸 안에 있는 정신이 나가면 그걸 귀신이라 그래. 똑같은 신이거든. 신경질 난다는 신이 그거 바로 귀신 신자거든. 귀신이 불났다 이 말이지. 그러면 말이요. 귀신은 즉 이 안에 있는 정신은 여러분들이 나하고 어디까지 갈까? 제주도. 제주도 다 어디 개난개. 제주도 응? 어디 남곡선을 딱 내리면 1초도 안 걸리고 같이 갈 수 있죠. 공간 없어. 공간이 없어. 여러분들 집에 가봐. 공간 없어. 근데 우리가 뭐에 속고 있는가 하면 나는 어릴 때 그게 제일 지금 억울해 생각해보면. 어머니 손잡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 활동사진이 들어왔어. 활동사진이. 활동사진이 이제 영화가 들어왔는데 와, 이 저런 광목에 한 15분에 하나씩 뚝뚝 끊어지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뒤에서 이렇게 돌리는데 한참 영화를 보는데 그 무슨 개몽영화야. 비가 쏟아졌단 말이야. 비가. 비가 쏟아지니까 할머니, 어머니, 야 장독 닫아야 된다고 전부 다 바깥으로 뛰어나갔단 말이야. 장독 닫아. 나도 빨리 뛰어가지고 장독 닫는데 나오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그 영화하는 그 천막 바깥으로 오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단 말이야.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지. 그건 영화에서 비거든. 영화에서 비.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해도 여러분들도 그보다 더 안 믿고 있거든요. 나도 그보다 더 안 믿었거든요. 믿으십시오. 이건 내가 증인이요. 내가 증인이라. 시방목전이라. 고로 우리 영가들한테는 귀신도 문소리 나게 들어옵니까? 문소리 안 나게 들어옵니까? 전설 따라 삼철이 있잖아. 문소리도 없이 들어왔던 거디였던 거디였다 이렇게 나오잖아. 왜? 문소리가 안 난 게 아니라 귀신한테는 문이 없단 말이야. 문이 없어. 저 벽이 없어. 알고 싶어요? 죽어봐. 오늘 죽어서 귀신 돼봐. 저 바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지. 저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텔레비전 전파가 왔다 갔다는 꼭 같아. 시방 목전은 그것만 해도 증명이 되는 거야. 시방이 그냥 자기 목전이야. 눈앞이요. 화두를 목전에 두고 하는 건 이 눈앞에 두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요. 화두를 목전에 두고 하는 말이 이 말이라 이 말이요. 자, 시방 목전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공간이란 본래 없었다. 공간이란 없었다. 영화관에서 그날 비가 온 게 아니다. 바깥에 비가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속았다. 자, 그러면은 공간은 없다. 공간은 분명히 바로 공간이 없다는 말은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 아니죠. 목전이라 이 말이죠. 목전. 우리 목전이란 말이죠. 이게 알아듣는 건 모르겠어. 목전이라는 건 내가 있고 목전이 아니라 나와 이게 하나란 말이야. 하나가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라. 아, 듣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비고 지금이라 옛과 지금이 아니니 옛과 지금이 아니니 아니라 삼세가. 삼세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할 때는 시간만 놓고 과거라 그러죠. 시간만. 그죠? 전생하면 공간까지 놓은 걸 전생이라 그럽니다. 전생. 그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누구 하면 시간만 놓고 하는데 전생에 하면 아, 그 시간과 공간까지 놓은 과거. 현재 하면은 시간만 하지만 금생 하면 여러분들과 나와 시간과 공간을 같이 놓은 현재. 내생 하면은 미래 하면 시간만 놓지만 내생하면 있는 모든 존재와 공간과 시간. 불교가 이렇게 모든 중생을 위한 불교. 하나에서 열까지 단어가 모든 중생과 우주를 놓고 하지 한두 사람을 놓고 한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러면 비고 지금이라 옛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지 옛이 지금 여 허공 보고
이걸 신라시대 허공이라고 해야 할 거요? 고려시대 허공이라고 해야 할 거요? 아니면 지금 허공이라 할 거요? 허공은 그냥 지금일 뿐이에요. 영원한 현재뿐이에요. 우리가 과거 현재 우리가 움직였지. 얘는 가만히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가 뭐 꼼짝이나 했냐? 허공 보고 뭐라면 과거니 뭐니 시간이 볼 때 저놈들 미친놈들이네. 우린 가만히 그냥 존재할 뿐인데 무슨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우리가 완전히 속고 있는 거라. 그러면 모든 학문이 속았다는 말도 말 안 해주는데 참선법에서 속지 말아라. 깨어나자. 깨어있어라. 화두하자. 이건 복중의 복이라니까. 피고지금이라. 옛과 지금이 아니니 옛과 지금이 아니라 삼세가 다만 한 생각이로다. 자, 그럼 한 생각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요번에 49제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요즘 목이 아파서 거의 못 가는데 내 육촌 형님이 스님이거든. 스님인데 차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여비가 좀 모자랐단 뭐야. 중간에서 하차를 했어. 스님은 스님인데 이 수행자의 차에서 내려가지고 어느 보살을 만나가지고 대체승이 된 거지. 대체승이. 이제 대체승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내 이 절집에 출가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번에 죽었다고 49제 법문해달라고 하길래 그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너가 아버지 하차해서 잘못한 걸 그 빨리 해서 하려면 42살에 죽은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잘 죽은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뭐 죽자고 우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된 일 아니냐. 그렇게 자꾸 그런 것만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못한 거 한 맺힌 거를 네가 한번 풀어드리려면 일찍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출가를 하는데 출가를 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잘 죽었다고 했다가 혼났어. 내가 그 보살한테 아주 혼났어. 아주 혼났어. 응? 근데 진심을 몰라주는 것도 그거 진짜 그거 참 답답한 일이야, 그게. 응? 어떻게 남이 진심을 그렇게 몰라주는가 몰라. 그럼 이제 3세 1념이라 그러면은 내가 어려서 13살에 출가할 때 그 마음이나 지금 50년 지나가지고 이 마음이나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져서 마음은 그대로라. 허공이 그대로 되지. 그러면 그 생각은 1념이요? 지금도 1념이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간은 안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그냥 토막토막 끊어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까지 한번 결론을 내봅시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다음에 끝내야 되거든요. 다음에 끝내는데 신심불이 불이신심이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응? 신심불이 불이신심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72번이지만 내 식으로 하면 73번이지. 그러면 지도는 무란이요 위험간택이다. 거기에서 일구를 딱 보여주고는 여기 와서 허명자조하야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불로심력이다. 이래놓고는 그 뒤에 가가지고는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라 이렇게 똑 떨어지게. 나는 그래서 그 승찬대사가 말이요 병 때문에 이걸 못했지. 아, 이 한학의 대학자 중에 학자라고 보는 사람이 아주 이게 이렇게 떨어지기가 어려워.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떨어졌거든.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오면은 여덟 구만 하면은 이제 다 끝나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그냥 예정대로 와가지고 이걸 마칠 거고 그 다음 한 번 남았죠? 한 번을 꼭 채워야 된다는 게라. 그러니까 6월 5일 날 첫째 토요일 날 석종사 와서 제가 이 5개를 설하는 게 이 살생하지 마라 뭐 하는 게 여러분들이 왜 그래야 되는가를 이 참선에서 한번 들어보면 들어본 사람마다 정말 좋았다고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런 사람 나한테 안 나타났지만은 정말 좋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숙의 살림을 제가 철마다 대불연생들 할 때마다 신심 나는데 여러분들도 나도 개받고 여러분들도 받고 석종사에서 한번 받아줘. 그거를 미안하지만은 이걸 난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줘요. 6월달은 첫째 토요일 5일날 6월 5일날 석종사 오실 분만 오셔가지고 제가 간절하게 마지막 신신명 축원을 하고 옥의 살림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결론을 좀 내도 되겠습니까?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시다. 다음에 이제 정리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승찬 스님께서 나는 본래 부처로서 이 무언가 모양이 있는 걸로 채워진 게 아니라 모양이 없는 내 습관이라고 하는 업이 채워졌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십 년을 고통을 받다가 거의 극한 상황 갔다가 해가 스님을 만나서 그건 있는 게 아니다. 없는 것에 네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그걸 지식으로 만들어버리지 않고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어째서 정말 없는 걸까? 만일 있는 거라면 네가 며칠까지 찾아오라. 그래서 찾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찾았는데 보니 진짜 없는 거란 말이야. 내가 누구 미운 마음 딱 났다가 아이고 내가 이 좋은 몸뚱이 미운 마음 어디 있는가 봐. 없는 건데 지나가는 그림자를 내가 붙들고 그리 속상했지.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지만 안 하면 오늘 여기 57번 일체 분류하여 무가 기억이라 머물도록 내가 머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붙들지만 않으면 내 몸 안에 기억이라고 하는 업으로 남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가 안 붙들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남편 관계, 부인 관계, 아들 딸 관계, 친구 관계, 속상하게 하는 거, 배신한 놈 전부 내가 붙들고 있거든. 안 놓고 있거든요. 끝까지 안 놓고 있거든요. 이건 영원히 못 놓습니다. 영원히 안 놔도 좋고 달라 놓지 마십시오. 그거를 어째서 어디에 있는가 해서 알고 싶은 놈이 이 할 줄 아는 놈인데 이 한 다음이 아니고 이 하기 이전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게 어떤 자리지? 그게 난데 부었고 이거 벌써 붙던 걸 놔버린 시간이야. 5분이라도 놔버린 시간. 여러분들이 평생에도 안 되는 걸 화두로 해서 5분 놔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방법이거든요. 엄청난 방법이라. 아마 두고 보십시오. 참선이 지금 앞으로 세계적으로 학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마지막 가면 언어로는 안 되고 지혜로는 안 되고 마지막 가서는 결국 내가 모르는 데 들어가가지고 백지가 된다는 게 이게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일 겁니다. 이게 아마 보루가. 이건 내가 직접 해본 거니까. 고로 허명자조해서 불로심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63번 시방지자는 개입차종하나니 그 종은 비초견이요 일년말년이로다. 무제부제하여 시방목전이라. 시방과 나는 하나란 말이요. 그건 무슨 말이요? 화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가 없어져 버리고 없는 것과 하나가 되니까 텅 빈 허무가 아니라 진공묘유가 돼가지고 불성이 됐단 말이요. 불성 마음을 깨달았단 말이요. 고로 시방이 목전이다. 거기에서 보니까 피고 지금이라 옛 또 아니오 지금도 아니오 과거니 전생이니 내생이니 우주 전체가 내 한 생각 뿐이었구나. 내 한 생각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 사진이었구나. 내 한 생각에서 그려놓은 모든 필름이었구나. 이거 참 안 좋습니까 이거. 오늘 그만합시다.